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고종우 선생님입니다. 해마다 국가직 지방직에 새롭게 유입되는 분들이 대략 한 3-4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자, 그분들이 한국사라고 하는 과목을 응시하셔야 되는데요. 문제는 그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수능 한국사가 필수라고는 하지만 워낙 쉽게 내기 때문에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 일본인인지를 판별하는 시험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능 한국사 1등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한국사 지식이 완전 맨바닥인 분들이 허다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개념편 강의를 곧바로 못 듣습니다. 한국사 지식이 우리 흔히 말하는 노베이스, 완전 맨바닥이라 이론 강의를 제대로 듣지를 못합니다.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한국사 입문이라고 하는 기초 강의를 개설을 해놨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뭐 시대 구분, 한국사의 어떤 주요 사건들, 인물들, 뭐 그런 것들만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실제로 노베이스인지 한국사 지식이 완전 맨바닥인지 아닌지를 솔직히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자 이렇게 이제 한국사 기초능력 시험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 투자를 해주시면 판별됩니다. 나는 한국사 노베이스인가 아니면 그래도 내가 기초라도 있는 사람인지 판별됩니다. 그래서 80점 이상은요 한국사 기초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바로 개념편 강의를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요거 75점 70점 안 나오잖아요. 노베이스 맞습니다. 거의 한국사 지식으로 보면 오랑캐 등급, 오랑캐 수준, 뭐 거란족, 여진족, 외구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곧바로 개념편 들으시면요 부대끼입니다. 그분들은 한국사 입문 강의를 듣고 개념편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메가공에서 온라인 모의고사처럼 시험지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응시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 방에 들어가면 떠 있습니다. 또 아니면 지금부터 5분 정도 한 5초 뒤에 정답 뜹니다. 스스로 이제 몇 개 맞았는지를 점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각설하고 지금부터 들어갑니다.